저번 시즌의 서울 다이너스티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좀 말하기가 좀 솔직히 좀 그렇고 그냥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성적이 안 나온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. 좀 너무 아쉽네요. 저번 시즌 솔직하게 이번 시즌 서울 다이너스티가 이제 작년에는 12팀인데 8등이었나요? 9등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네요. 사실 궁금하진 않아서 어쨌든 그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이 코치를 믿으면서 의견을 강하게 내지 않았던 점과 서울 다이너스티라는 팀이라는 팀으로 제가 옮기게 되었습니다. 저희 팀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좀 더 빠르다고 해야 되나? 이번 시즌에는 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주고 이런 선수가 크게 없었는데 피어 선수 스타일이 이제 팀을 잘 이끌어주고 Let's go! Run for the money, two for the show. Keep pushing, everything's a go.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긴 하죠. 저희를 분명 견제하고 좀 더 두려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할 거고 또 이기려고 더 이기려고 열심히 할 거고 팀에서 제가 전 시즌 등수보다는 무조건 높게 나올 거라고 자신합니다. It's a title fight and I want the purse.